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 기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기타의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명 적재 기타로도 유명한 네, 이텐 00SSV 그리고 이텐 SSV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 품에 안겨져 있는 요 녀석이 그 장안의 화제이죠. 이텐 00SSV이고요. 요 모델이 이텐 SSV 모델이에요. 이제 두 모델 설명드리면 일단은 요 모델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악뮤 기타, 뭐 적재 기타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악동 뮤지션의 이제 찬혁 씨도 그렇고 이제 적재 씨, 안테나 뮤직의 이제 적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모델을 사용 중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뭐 저희가 뭐 협찬을 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돈내산으로 그렇죠. 네, 사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현업에서 이제 쓰고 계시고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의 예약과 대기와 네, 작년에는 심지어 1년 동안 기다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정말 너무 죄송하면서도 되게 감사한 네, 일이죠. 네. 네, 그랬고 일단은 이제 스펙을 설명을 해보면 일단 두 기타는 이제 같은 라인업에 있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바디 쉐입만 다르고 완전 똑같아요. 상판은 아디론닥스 브루스예요. 축구판은 이제 마호가니 모델을 사용을 했고 새들이 지금 이제 그 대신 00 바디 모델은 새들이 이제 롱 새들의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이제 슬롭 숄더 드레드넌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새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롱 새들이고 옆에가 이제 컷스루 방식으로 좀 확 그냥 딱 옆에가 이제 밀폐되지 않고 옆으로 팍 이제 트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피에조 바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픽업을 장착하게 되면 옆에가 살짝 떠요.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에조 바 형태의 픽업을 장착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앤썸이나 그렇죠. 이런 거 장착하시거나 아, 나는 그렇게 뜨는 거 싫다 리릭 픽업을 장착하시거나 그냥 마이크만으로 구동되는 거 아니면 K&K의 퓨어미니 네 그것도 괜찮거든요. 굉장히 내추럴하고 패시브 픽업인데 그 모델을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마그네틱 픽업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앤썸이나 이런 거 장착하기에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고요.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니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바니쉬 피니쉬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이런 데에 올리는 그 칠이고요. 뭐 완전히 똑같은지는 사실 제가 뭐 클래식 악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니쉬 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레탄이나 뭐 라커나 이런 유광 피니쉬에 비해서 굉장히 또 얇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피니쉬가 만져보면 굉장히 내추럴해요. 네. 그렇죠? 진짜 누가 뭐 붓으로 칠하 이게 진짜 네. 붓으로 칠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그 느낌이기 때문에 울림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 정말 열려 있는. 네, 완전 열려 있는 그 딱 톤이에요. 뭐 지판 같은 경우 에보니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네.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또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이제 요런 데도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막 다르고 누가 막 찍어놨어요. 이제 레릭이 되어져 레릭이죠. 있어요. 네, 네. 레릭이 되어져 있어요. 일부러 오래 사용한 빈티지 기타인 것처럼 수작업으로 다 만든 다음에 막 까내고 찍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일렉 기타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고가의 옵션 맞아요. 인 레릭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흔히 말하는 벨트 버클 맞아. 네, 그 자연스러운 네. 사용감을 이제 좀 표현해 놓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 없이 에이 아무데나 막 네. 찍어 이게 아니라 진짜 버클기스가 주로 네. 여기 나거든요. 네. 진짜 버클기스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레릭 처리 해놓은 데를 보면요. 저희가 기타를 딱 치면 여기가 살짝 들리잖아요. 요 부분, 요 끝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기스가 그렇죠. 나는데 요 부분이 레릭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타를 쳐보면 팔이 이렇게 되어져 그렇죠. 있으면 주로 닿는 데가 여기거든요. 요 부분에 레릭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고 해서 이게 뭐 그냥 근본 없이 에잇 에잇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오래
팔이 닿고 신체가 닿는 부위, 그리고 뭐 버클이 닿는 부위, 그쪽으로 레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드 색깔이 사실은 빨간색은 이 어찌 보면 악마의 색깔이라고 진짜 예쁘거나 진짜 별로거나인데 네. 괜찮죠? 아 너무 예쁜 매력 있어. 네. 빈티지 감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외관만 이렇고 소리는 막 진짜 막 쨍쨍거리고 그렇죠. 막 이러면 네. 아 진짜 이런데 딱 쳐보시면 사운드가 와 빈티지 소리 나는데 약간 네. 이 느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운드 얘기를 좀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그럼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여러분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모델은 이미 이전에 한번 리뷰를 네,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이미 감탄을 네, 맞아. 참지 못하였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실제 기타 리뷰 영상을 보시면 그때 영상에 제 뭐 순도 100%에 리액션. 뭐, 네, 리액션. 저희가 짠 게 아니라. 네, 정말 순수하게 제가 나왔던 리액션을 네. 보실 수 있고, 이 가격대의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저는 뭐, 딱히 다른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떠오르지 않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빈티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깁슨의 J45 네. 모델. 네. 그것도 그 빈티지 좀 오래된 그쵸? 깁슨 네. J45. 오래된 네. 모델을 생각했을 때를 상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정말 구현해주는. 네. 근데 깁슨 J45 빈티지 저도 쳐봤는데 그거보다 댐핑이나 이런 네. 부분은 이게 확 나와주는 네. 게 있으니까 톤은 그 느낌이 나고 물론 깁슨이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그쵸. 근데 네. 톤은 그 느낌이 나면서도 이게 댐핑이 우악 하고 하니까 네, 저는 댐핑 성애자잖아요. 아시겠지만 댐핑 나오면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댐핑이 그냥 우악 하고 나와주는 게 네. 정말 실제로 네. 쳐보셔야 돼요. 네. 이게 영상도 너무 잘 담기지만 맞아. 이게 정말 이 특히 저음 부분이 쫙 네. 쳤을 때 와 이게 몸으로 딱 올라오는 그 맞아. 느낌들이 정말 실제로 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사운드 샘플 지난번에 이제 찍을 때 리액션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그런 리액션이 저희는 그 매번 이 기타를 쳐보시는 분들에게서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심코 이제 딱 긁었다가 우와! 오 이거 뭐예요? 뭐야? 네.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드럼 우와! 대박!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냥 이 기타 쳐보시는 분들은 매번 그 리액션을 하시니까 사실은 놀랍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늘 치면서 저도 이제 놀라니까 네네. 진짜 그냥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기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모델 전체에 흐르는 그 톤의 일관성 네네. 일관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이스트만이 뭐 저희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댐핑 그리고 마틴 같은 좀 깊은 맛 거기에 이제 해상도 이 세 가지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이스트만의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그 세 가지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빈티지 그렇죠. 네. 네. 빈티지한 외관과 네. 소리 그것까지 갖고 있으니까 정말 스페셜한 기타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는 거에 가성비를 떠나서 그냥 뭐 3,400만원, 4,500만원짜리 기타까지 다 포함해도 야, 이 정도 되는 기타가 있나? 네. 싶을 정도로 정말 유니크한 모델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적재님께서 네. 특히 이 모델은 정말 극찬을 네. 네,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극찬을 하셨다고 네. 알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우리 대표님께 이거는 이스트만 전체 라인업을 따져도 좀 사기인 것 같다. 아, 사기. 네, 이거는 대륙의 실수. 네, 실수다. 네. 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했을 맞아. 정도로 이 악기는 정말 처음 쳐보고 아, 그 놀라움을 네, 감추지 못하였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모델의 약간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은 같습니다. 네, 결은 같은데 이제 확실히 외관에서 보이는 이제 바디 사이즈와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조금 사운드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E10SS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음과 네, 전체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음악 영화 있죠. 비긴 어게인 아니면 원스 같은 그런 빈티지한 음악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운드를 네, 정말 그냥 실제로 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10-00SS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바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 정도의 네, 뭐 저음을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이 00 바디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큰 댐핑과 이 밸런스가 주는 느낌이 굳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으면 저음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없어. 느끼긴 어려운 네, 네, 네. 네. 그런 차이이고 네. 또 정말 조금 그래도 컴팩트한 느낌의 바디 사이즈다 보니까 계속 안고 있고 싶은 네, 그리고 맞아. 더 뭔가 이렇게 좀 길들이고 싶은 맞아. 느낌의 좀 그런 모델인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제 OM 바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메인 기타 한 대만 가지고 이제 뭐 전천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OM 정도는 정도. 돼야 되고 만약에 뭐 OM도 사실은 전천으로 사용하기에는 진짜 잘 만든 기타가 아니면 울림이 그쵸, 아쉬워요. 네. 솔직히 100만 원대 OM 중에 뭐 솔직히 뭐 그런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넓고 저음이 깊고 성량도 크고 뭐 그런 기타가 어딨어. 디바디는 얼추 쓸만하지만 그쵸. 그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보통은 뭐 마틴 뭐 한 400만 원대나 OM28이나 이 정도 가야 되고, 거기서 더 원하시는 분들은 6,700만 원대 가야 어느 정도 댐핑도 있고 베이스도 막 묵직하게 나오고 막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이 정도 되면은 물론 6,700만 원짜리 가시면 좋겠지만 그냥 100만 원대 후반인데도 메인 기타로 그냥 사용하기에도 네. 아쉬움 없다. 뭐 다른 기타 내가 이제 뭐 고가 기타가 있다라고 해도 톤이 이게 얘만의 유니크한 그쵸. 그 빈티지한 네, 톤이 네. 있다 보니까 야 이건 세컨 기타로 너무 좋죠. 네. 너무 드리고 싶은데 네. 약간 굉장히 욕심나는. 저는 올해 5월에 미리 예약을 해놨습니다. 세컨 기타로 네. 네, 대표님께 네. 미리 네, 예약을 해놨을 정도로 네. 정말 특히 연주 많이 하시는 좀 뮤지션들께서 세컨 기타로 영입하기에 정말 최적의 정말 최고 네. 최적의 악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요 두 기타 화제의 기타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저희도 리뷰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기타가 없어. 들어오면 나가버려요. 들어오면 네.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기다리셨던 분들 드리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서 리뷰를 찍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내일 배송돼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팔린 기타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새로 한 5월, 6월 정도 되면 또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네 그것도 아마 그 전에 예약 꽉 찰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매장에 있다면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 아마 전국 대리점에 한두 대 남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기저기 전국 이스트만 대리점 한번 연락해서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기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